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한국 여성의 수석 부회장이시고 LPGA 홍보 대사이신 지니 스미스 그리고 UNT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영훈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 저는요, 지니 스미스이고요. 많이 아시겠지만. 여성회에서 일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달라스 부동산도 하고 있고, 데이비 스미스 변호사 사무실, 그 다음에, 시민권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네. 직함 앞에 듣는 게 진짜 너무 많네요. 바쁘십니다. 네. 너무 많으셔가지고 말씀 안 하시죠. 네, 저는 현재 UNT에서 그 호텔, 관광, 뭐 서비스, 그다음 ICT 산업,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3, 4차 산업, 네네네네. 예, 그걸 위주로 해서 이제 지역 경제 개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활성화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고요. 주로 네. 지역과 연계돼서 그 흔히 얘기하는 호텔, 컨벤션, 관광 이쪽으로 같이 사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네. 그런 쪽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네. 있습니다. 아니 보통은 이제 지역과 밀접하게 막 이렇게 어떤 공우 도모하고 3, 4차 산업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막 이러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마치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 교수님 하시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분야 쪽에 이렇게 직접 UNT 쪽에 이렇게 오시면서 연결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뭐 연결된 건 일단 달라스에서 큰 동네에서 저 오게 됐고요. 네네. 아, 그 김 교수님 예. 오래되셨어요. 예, 저도 한 25년 정도 됐고요. 저희, 아, 그러니까. 예, 저, 25년 정도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쪽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호텔 쪽이나 마케팅 네. 쪽에 근무를 했었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지역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봉사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네. 인발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쪽 그 네. 산업 쪽이. 그래서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뭐 성격도 굉장히 시원시원하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제 주제가 그 LPGA 텍사스 오픈 한인 골프 선수 환영회에 대한 거잖아요. 곧 있으면 뭐 이제 대회가 진짜 열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들어볼 건데 우리 지니 스미스 LPGA 홍보 대사님 네. 오늘은 홍보 대사님으로 더 코리안 미디어 데이의 목적이 무엇인지 네. 알려주십시오. 아마도 그 이번에도 한국 선수들이 그래도 아마 5, 60명 이상은 참여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네네. 그 우리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대단해요. 매번 세계 대회에서 막 챔피언을 꼭 하니까 작년에도 네네. 마찬가지지만 네. 네, 그렇게 오시는 한국 그 여자 선수들을 응원하는 아, 그런 자리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한국 분들 저희가 한 100여 명 초청해서 네. 선수들 오면 그분들한테 응원하고 또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뭐 질문도 하고 네. 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 환영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하는 자리, 예, 그런 자리가 이제 코리안 미디어 데이. 아, 그렇군요. 네, 환영회입니다. 네. 아니, 사실 뭐, 박세리 선수가 맨발 투혼 할 때만 해도 진짜 세계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잖아요. 그 이후로 그 뒤에 후배들이 진짜 약진의 약진을 거듭했어요.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5, 60명 가까이가 뭐 포진을 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데 특별히 달라스에서 또 이런 환영회를 한다 하니까 또 선수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 지금 발렌티 오브 아메리카라고 LPGA를 스폰서하는 이러한 그 비영리 단체인데 네네. 거기서 이런 거를 하게 해준다는 그 자체가 한국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 선수들이 많이 챔피언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이런 걸 해달라. 라고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골프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렇게 그렇죠. 바라보고 세계적으로.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김영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LPGA와 VOA
와의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먼저 VOA가 뭘까라고 이제 줄임말이다 보니까 그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질문이 또 너무 복잡해져서 저도 다시 써야 될 것 같은데. LPGA하고 VOA하고 이제 연관을 갖게 된 게 처음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그쪽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다 보면서 2014년에 이제 제가 학과장을 시작했습니다. 학과장하고 이제 연구소 디렉터를 시작하면서 커뮤니티하고 이제 같이 그 인발브가 돼가지고 여러 뭐 스포츠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봉사 활동 이렇게 이벤트를 좀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저희 그 학교의 객원 교수로 캐시 오닐이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연결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클럽콥이라고 전 세계 한 40%의 클럽을 소유한 회사입니다. 이제 지금은 조금 좀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그 회사의 VP로 계셨는데 그분을 이제 저희 학교 제가 객원 교수로 이제 초대를 해서 수업을 하다가 이러이러해서 한국 커뮤니티가 이제는 받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도 저희가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지니 스미스 원장님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저희 그 학생회 제가 지도교수도 하고 있는데 UNP 그때 물씬 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예, 회장님 저희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VOA도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런티어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넌프로핏 오가니제이션, 미국에서 가장 큰 넌프로핏 오가니제이션이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 같이 이렇게 LPG하고 손을 맞잡고 7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또 이렇게 뭉쳐서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말 다 생뚱맞은 그런 분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다 엮이고 얽히고 해가지고 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결국은 사회에 대한 환원, 사회에 대한 봉사 뭐 이런 한 팀으로 이렇게 다 모이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발렌티어 오브 아메리카는 그 집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아마도 여기저기서 그 기부들을 많이 받아서 어려운 미국 내에 어려운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집도 지어주고 뭐 이런 그 비영리 단체가 발렌티어 오브 아메리카예요. 아, 그리고 그 비영리 단체가 LPGA를 스폰서 해주는 단체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아주 그냥 이제 지니 스미스 우리 홍보 대사님과 또 우리 교수님이 또 요 BOA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또 많은 한인분들이 이후에 이곳에서 또 봉사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연관이 되지 않을까 더 넓혀지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그러면 지니 스미스 홍보 대사님께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와 이렇게 대단한 곳에서 스폰을 해주고 우리의 골프의 그 위상이 높아져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됐는데 언제 어디서 이 행사가 열리는지 이게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KTN 신문에 이렇게 광고가 나갔을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 행사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9월 28일 수요일 5시 콜로니에 있는 옛날 골프장 이름은 올드 아메리칸이라고 하면 아마 한국 분들 골프 치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거기 골프 클럽 앳 트리뷰트라고 더 콜로니에 있습니다. 주소는 1000 그러니까 1000 레바논 로드 더 콜로니 텍사스 75056 여기에서 할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는 안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야외에서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이라 엄청 더웠어요. 저희가 정말 그러셨겠네요. 땀을 뻘뻘 흘리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날씨가 좋으니까 야외에서 할 만할 거예요. 네, 많이 시원해졌죠, 사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골프 대회를 하는 그 골프 클럽하우스 앞에. 아, 그렇군요. 예, 콜로니에서 열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전야제처럼, 그렇죠? 행사를 하는 거죠. 여기에 입장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입장료는 없어요. 네. 무료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저한테 그 연락을 하셔서 미리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 네. 파악을 해서 저희가 간식도 준비하고 아, 선물도 그러네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미리 연락 주셔야 돼요. 미리 연락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그 인원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아마 작년에도 했는데 오시는 분이 한 1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네. 선착순으로 저희가 100명을 등록을 받고 네. 그리고 골프장 측에서 아마 그 발렌티어 봉사자가 한 10명 정도 네. 그다음에 발렌티어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 5, 6명 정도 네. 그다음에 우리 여성회에서 한 뭐 10명 이내 네, 네. 그래가지고 한 150명 총 그 정도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뭐 네. 이게 많은 인원보다도 아주 집약된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행사를 웰컴 네. 행사를 아주 크게 하는 거죠. 네, 근데 네. 그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아이들은 못 오는 줄 아는데 아이들도 네. 데려오셔도 돼요. 아 진짜요? 예, 왜냐하면은 뭐 많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을 지금 그 골퍼로 키우고 싶은 부모님도 계시고 네, 그 골퍼를 네. 꿈꾸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애들이 와서 저희가 그 선수들을 이제 초청해서 네. 인터뷰를 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골프 선수가 됐는지, 뭐 자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 네네. 네. 어린 아이들도 와도 되고 학생도 와도 됩니다. 아니 진짜 그 동기부여를 받으려면 사실은 실제 현존하고 있는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해 볼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짜 잘라스 지역에도 어마어마한 진짜 꿈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친구들이 그 세계적인 선수들과 직접 질의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아이까지도 참석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인원 한 100여 명 정도. 네. 그리고 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또 여성회에서 뭐 이것저것 또 뭐 간식도 준비하시고 뭐 그럴 거니까 네. 너무 바쁘시겠어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날 또 티켓도 줘요. 그 어떤 그 실제적으로 그 골프 대회는 네. 9월 29일부터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예. 10월 2일까지 10월 2일 일요일에 항상 결승전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갈 수 있는 티켓 하나씩 1인당 하나씩을 무료로 또 줄 거예요. 그거는 발렌티아 오브 아메리카 거기서 제공할 겁니다. 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 듣고 또 금방 100명이 또 찰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미 이제 많이 등록을 하셨는데 벌써요? 네, 아직 100명은 안 찼습니다. 네네네. 네. 아직은 룸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김영원 교수님 잠시 전에도 뭐 우리 홍보대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행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간단하게 그 역사를 설명드리면은 2013년에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그 발런티어 오브 아메리카요, 네. EOA가 그 넥서스 클럽이라는 그 주간 단체하고 같이 손을 잡으면서 LPG 행사를 텍사스로 가지고 옵니다. 모시고 와서 이제 네. 시작을 하는데 짜잔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JTBC에서 한국 방송에서 네, 네. 한인사회하고 뭐 한국의 이제 그 노스 텍사스 슛 아웃이라는 어떤 명칭을 가지고서 이제 홍보가 들어가고 이제 방송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뜨거워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중파 한국의 공중파를 통해서 그 한국에 계신 분들까지도 뜨거운 관심을 갖게끔 그렇죠. 만든 거네요. 예, 예. 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매니지먼트 회사가 항상 있습니다. 뭐 LPGA도 그렇고 PGA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사가 바뀌면서 이제 업앤다운이 좀 있겠죠. 네, 네. 날씨도 그랬을 거고 아니면 어떤 그 스폰서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2018년, 17년 정도에 제가 이제 지니 스미스 원장님을 알게 됐고 네, 네. 2018년에 캐시를 알게 돼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한 자리에 모아놓고 도와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코리안 미디어 데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름을 명명을 하고 네, 네. 2018년 라스콜리나스 클럽에서 처음으로 하겠죠. 맞아요 아주, 그때. 예. 네, 네, 네. 그때 이제 제 아버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저는 잠깐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이에 너무 또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그때 정말 집중 조명을 받았어요. 예, 굉장히 예. 크게 꽃도 예. 받았어요 그때. 네. 아,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왜 그 자리에 해피리면 못 계셔가지고 너무 안타깝네요. 예, 너무 다. 근데 또 가서 이제 아버님 너무 건강하시니까 너무 지금도 그 얘기하면서 너무 좋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코로나가 너무 이렇게 저기 한창 터졌을 때, 예, 그때는 행사를 못했고요. 어, 게임은 했었는데 토너먼트는 했었는데 행사는 접고 그리고서 이제 저기 작년이요. 작년에 다시 작년에 한 거죠. 네, 네, 네. 다시 그때 인디펜던트 데이 저기 뭐 독립기념일날 전후로 해서 했는데 네네.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6월 말했죠. 예, 저희가 좀 리퀘스트를 했고 네. 안에서 하든지 아니면 경기 날짜를 좀 옮겨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올해 9월에 하게 돼서 너무 좋게 됐고 네. 아까 전에 뭐 지니 스미스 원장님께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날짜는 9월 28일 수요일 5시고요. 네네. 뭐 100명이라고 그랬지만 뭐 더 오시면은 더 회장님이 알아서 그래. 해주실 네. 겁니다. 저는 못 알아줘요. 이번에 자리를 조금 더 넓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기운도 받고 또 응원도 하면서 서로 좀 이렇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잠깐 노래를 듣고 와서요. 나머지 네. 요 행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스위스어로가 부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네. 오늘, LPGA 홍보대사이신 지니 스미스 그리고 UNT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영훈 교수님 모시고요. 더 코리안 미디어 나잇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대사님 후원이나 협찬 사실 요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뭐 스폰이 있어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여성에도 그렇고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네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주최 측에서 우리가 코리안 미디어 데이에 약간의 어떤 뭐 기프트 같은 거는 주지만 네네. 행사 전체를 하는 비용을 이렇게 대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광고도 지금만 두 번 냈지만 네. 뭐 광고비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협찬이 필요한데요. 네. 뭐 예를 들면 또 그 식당 같은 데서는 뭐 기프트 서티피켓이라든지 그런 네. 거를 선수한테 좀 전해 달라든지 아. 해서 저는 인생이 모두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선수들한테 또 이런 기프트 서티피켓을 주면 선수들이 그 식당에 또 와르르 가서 밥을 먹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주고 받고. 네. 그리고 또 맛있으면 자연 홍보 효과도 네, 되는 거고. 또 선수들이 말하는 건 또 파워가 더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재능 기부라든지. 아.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국악협회에서 네, 네. 전통 무용을 그날 무료로 해 주기로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제가 또 지금 찾고 있는 거는 사실은 케이팝 댄스 아, 뭐 그런 그 학생, 좀 흥겹게 네 흥겹게 학생들 그거를 좀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아, 그래서 네네. 혹시라도 케이팝 댄스를 그날 무료로 해줄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네네. 환영하고요. 네. 네 그리고 뭐 돈으로라도 기부해 주시면 저희 행사에 더 저희가 좋게 더 네. 나은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협찬, 그 다음에 또 이제 골프 관련 네, 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네. 예, 그런 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골프 옷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신다든지 골프 용품을 파신다든지 네. 이런 분들은 이런 이제 뭐 선물을 좀 주시면 네네. 뭐 공이라든지 뭐 이런 마커라든지 네네. 그런 거를 또 선수들한테도 기프트를 하고 네. 또 아니면 아주 작은 거는 100명 오시는 분들한테 좀 선물도 하고 네네. 예, 이런 것들이 전부 기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탤런트라든지 아니면은 기프트 서티피킷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돈으로 해주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또 특히 자기 비즈니스를 홍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네.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날 저희가 거기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 앞에서 프로엠이라고 그래서 네. 그 선수들하고 골프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은 선수들하고 한번 골프를 쳐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선수들이 몸값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무료로 하지 않고. 네. 네. 아마 전에 한 2,50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상 정도 내시면 선수들하고 골프 칠 수 있는 와. 그런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 제가 한국 분들 한 서너 분 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또 선수들하고 또 골프를 치고 네. 싶다 네, 네. 하시는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아. 예, 그런 것도 어레인지 하고 네. 예, 하면 좋겠고요. 네. 네. 아니, 진짜 보니까 아, 후원이라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중에서 꼭 돈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것들로 도울 수 있으니까. 예. 아, 진짜 뭐 재능 기부 같은 것도 진짜 다양하게 우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잖아요. 그게 아니어도 뭐 색소폰 연주라도 그럼 뭐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다면 맞습니다.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날 한국 분들이 뭐 100여 명도 오지만 네네. 거기 미국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또 공연을 했을 때 네네. 미국 분들이 보고 자기네 다른 행사에 와달라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각자가 선한 마음으로 갔을 때 세컨 찬스를 또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예.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저 지니 스미스 홍보 대사님이 그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하는데 연락처 하나만 알려주시죠. 네, 연락처는 제 핸드폰 972-236-5000번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972-236-5000번. 네, 아, 이쪽으로 요로. 연락을 주시고 어떤 네. 모양으로든지 내가 조금은 후원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전화가 안 되면 텍스 메시지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맞아요. 이메일 주소까지 남겨주시면 네네. 저희가 행사 끝나고 사진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그룹 사진도 찍거든요. 아, 선수들하고. 아, 네. 네. 그래서 이메일까지 보내주시면 더 네.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김영훈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떤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자신의 뭐 비즈니스를 살짝 홍보한다거나 요거는 이제 뭐 기부 면에서 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진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스포츠 이벤트는 뭐 저희 그 학교에서 연구하는 것처럼 뭐 경제적 효과, 네. 그다음에 어떤 사회 구성원 간의 단합적인 효과,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서 하는데 네네. 저희 그 한인 사회나 저도 제 자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실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네네. 장학 같은 거 받으면서 다니면은 언젠가는 제가 이제 돈을 이렇게 꺼내서 아직 그 많이 벌지 못해서 꺼내놓지 못하지만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 기부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사회 봉사 환원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저희 그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받아왔던 거를 네네. 다시 한번 돌려준다. 감사의 빚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런 게 일단 어떤 효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수교, 한국하고 수교 후 100년이 지났는데 아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예, 예.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저희 한인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부채 춤이라든지 전통 문화 음식 같은 거를 간단하게나마 이 미국 사람들한테 그 바르게 네. 설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참 좋았고 다른 것보다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첫째가 또 대학을 가고 그랬는데 딸이 둘입니다. 딸이 둘인데 네. 그 항상 저희가 뭐 동등해야 된다. 여성은 동등해야 된다.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화 중간에 이렇게 이 은연 예, 은연 중에 절단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다고 그러지만 저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네네. 그런 면에서 LPGA는 아마 여기 달라스에 있는 한인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분들한테 좀 힘도 주고 격려도 주고 한번 다시 일어서자 뭐 치열하자 이런 것들이 되는 네네. 것 같아서 저 자신으로도 스스로 참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역할이 다를 뿐이지 동등한 거죠. 예.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좀 주체적으로 예. 더 나아가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런 좀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싶고 또 여러 가지를 뭐 우리는 이런 게 있어. 뭐 여러 가지 말보다는 한번 행동으로 네, 보여줌으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좋은 전통을 갖고 있어. 이런 걸 또 보여주는 예. 기회도 되고요. 그러면 예. 말씀하신 김에 예, 예. 이제 지금 예. 그 학과장으로 계시면서 예. 학생들과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실 테고 예. 지역사회를 위해서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예.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예.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UNT에서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예. 우리 학생들 이런 학생들입니다 하고 좀 잠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뭐 일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는 이제 학과장을 저기 안 하고 그냥 네네. 학과 교수로 하고 있으면서 이제 네. 학생들하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한인사회에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네네. 저희 학교가 계속 이제 점점
점점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학교 미시피 대학에 있다가 옮겨온 이유지만은 각 그 사실 뭐 여기 다른 학교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명실상부하게 종합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있습니다. UNT에서 네네네. 의대도 있고 법대도 있고 모든 학과가 다 있으면서 네. 스포츠 어떤 그런 운동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 저희가 지금 현재 4만 5천 명이고요.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네. 그다음에 학과 중에 옛날에는 좀 이렇게 편집되어 있어 이렇게 한쪽으로 좀 편차가 있었죠. 예, 편차가 있었습니다. 뭐 음대라든지 경영대 저희 과 호텔 경영 뭐 이쪽에 많았었는데 전체적으로 뭐 공대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저널리즘, 네네네. 그다음에 파인 아트, 뭐 순수 과학 학문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몰려 있고요. 지금 올해는 조금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한 300명, 400명까지 네. 학생 수가 한인 학생 수가 됐었고요. 지금은 아마 한 250명. 네네 맞네요. 뭐 코로나도 있고 그랬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 많은 수의 학생들이 예, 그리고, 네, 포진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도교수로 학생회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 학생회들이 이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가끔씩 또 이렇게 뭐 스폰서십도 원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그렇죠. 가서 허투루 쓰지 않게 제가 항상 감독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네, 학생들이 네. 뭐 교회나 이렇게 가서 말씀드리면 좋게 네.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또 그렇게 조금씩 도우면서 우리 학생들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예. 그 학교에서 또 주된 인물들로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지니 스미스 우리 홍보대사님께 이 환영 행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에게 전화하셔가지고 텍스 메시지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이제 등록이 되시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참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현재 K-POP으로 인하여 네. 모든 그 한국 뭐 K-뷰티, K-푸드 모든 게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를 지금 뭐 굉장히 높게 하고 있잖아요. 그냥 탑을 찍고 있죠. 사실. 네, 거기에다가 또 LPGA까지 그 한국 그 여성들이 막 챔피언을 계속하고 이러는 이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또 이런 행사 때 네. 한국 분들이 많이 와주시면 선수들이 이제 대부분은 그 한국에서 오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 네. 미국에 사는 선수들은 이제 조금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오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달라스에 있는 교민들이 네.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시면 와우 여기도 한국 분의 이런 네. 파워가 있구나 하고 힘을 얻어서 그렇죠. 또 한 타수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힘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행사에서 이제 Q&A 시간이 있어요. 선수들 네. 아마 3명이나 4명. 네. 한국 선수들하고 아마 미국 선수도 한 명 정도 올 예정인데 아직 네. 선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 명단은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네, 선수들도 그냥 바쁘기 때문에 네네. 이 주최 측에서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네. 알려주기로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느 선수가 나오든 이제 한국 선수가 나오는데 네. 이날 부모님들이 특히 그 골퍼 프로 골퍼를 꿈꾸는 아이들을 데려온다면. 네. 이 장소가 LPGA 대회를 하는 장소다라는 것만 알아도 아이들은 아마도 나의 꿈을 거기서 맞아요. 펼칠 수 있는 동기 여부가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골프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이날 꼭 데려오셔서 네. 좋은 그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받고 네. 갔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날 저희가 그 한국 여성 북텍사스 한국 여성회에서 네. 도시락 큰 도시락은 아니고 간단하게 뭐 김밥이라든지 네. 과일 떡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협찬 후원해주시는 달라스 한인 골프 협회, 네. 북텍사스 또 한국 여성회, 네. 그다음에 에치마트에서 또 물 150병. 아. 이렇게 또 해주실 거고 네. 고려갈비에서 식권을 또 해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행사에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선수들이 잘 대회를 치르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네, 네. 힘으로까지 연결이 된다.
네. 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의 후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성적이 약간 또 좌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선수들은 들고요. 선수들은 거기 그 인터뷰하는 선수들은 많이 안 나오니까 네네. 선수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간단하게만 준비하셔도 예, 선수들에게 광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에요. 맞습니다. 자, 우리 또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우리 또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께 네. 말씀 마지막으로 또 인사 나눠주셔야죠. 네. 먼저 저기 그 항상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저기 회장님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네네. 따로 이렇게 스폰서 성원해 주시는 한인 여러분들 모든 분들한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근데 특히 이런 스포츠는 제가 스포츠학과는 아니지만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항상 그 스포츠는 이런 경기에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애들 그 자라는 학생들이 배우고 맞아요. 정말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아이들이 아직 이렇게 크게 성장을 안 했지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스포츠는 항상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네. 그래서 특히나 그 따님이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작년에도 인터뷰하면서 땀 뻘뻘 흘러가면서 통역해 가면서 설명했을 때 네, 네. 애들한테 많이 그 인스파이어가 될 것 같아요. 네, 가슴속으로 네. 그래서 꼭 한번 뭐 관심 없으셔도 그 행사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맞아요. 골프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한테 네. 이미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또 받는 영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또 예. 주고받는 시간이 예.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스포츠 이벤트 시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네, 네. 좋은 기회입니다. 예. 그러네요. 일단은 저기 뭐야 사진 찍을 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왜냐하면 끝날 때 막 우왕좌왕 보면 선수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이거 잘 가끔씩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5분에서 10분 저는 사실 골프는 피직스 이 육체적인 네. 것보다도 멘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선수들을 많이 보호해 주시면 네. 그것만 부탁을 드리면 네. 뭐 케이팝 나올 때 댄스 치셔도 되고 부채춤 나올 때 춤 추셔도 네, 되고 네. 좋습니다. 굉장히 네. 좋아하더라고요. 선수들이 네. 그런 맞아요. 걸 보면서 네. 그러니까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엄청 긴장이죠. 엄청 네네네. 네, 네. 그런데 네. 그 시간만을 통해서라도 잠깐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니까 또 위로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귀할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그날 또 안 나오는 우리가 그 행사에는 안 나오지만 대회에 나오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터뷰 나오는 몇 분이 또 이런 행사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거를 보고 네네. 아 달라스에서 또 이런 것들도 하더라 라고 다른 선수들한테도 네네. 광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교민들이 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받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참여하는 것도 이게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참여하셔가지고 네. 같이 공유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베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빅 웰컴 해주시면 사실 서로 못 나와서 안 다릴 정도로. 맞아요. 그런 날이 되면 달라스는 무조건 나가야 돼.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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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달라스 홍보 되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적극적인 후원과 또 응원,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두 분 나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 28일 수요일 5시 5pm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